반려동물 사고 싶다. 캐캐캐. 아, 야, 오리온! 왜 캐캐캐야? 괴물이 만났다. 캐캐캐. 너 내 책상에서 뭐 했냐? 책상 위에서? 캐캐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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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냐 내 공룡이 멋지지 뿡뿡 브라키노사우루스.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뿡뿡. 아 그림 그렸는데 뿡뿡. 어때 멋지지 뿡뿡 브라키노사우루스.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는 뭐 대고 색칠해야지. 누나 색상에 다 묻었잖아. 다 묻어? 어떡하냐 이거 지워지지도 않는데. 어떡하지 캐캐캐. 그러니까 책받침을 해고해야지. 책받침 없다 뿡뿡. 아 그럼 책받침 만들자. 만들어? 응? 어떻게? 소음 코팅제를 이용해서 빵떡 책받침을 만들 거예요. 오! 우와 캐캐캐. 빵떡은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저를 보고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뿡뿡. 자 해보면 A4 용지를 준비해주고 그 위에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네모로 붙여줄게요. 짜잔. 캐캐캐. 으 캐캐캐. 캐캐 뿡뿡. 캐캐 뿡뿡.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네모 틀을 만들어서 딱 붙여주고 여기 안을 꾸며줄 거예요. 빵떡으로 노란색 크레파스로 이 위를 산으로 슈 산을 그려줘요. 그 다음에 볼을 그려줄게요. 볼 크게 슝슝. 그런 다음 다 색칠해줄 거예요. 노란색으로 슝슝슝슝슝. 막 삐져나와도 괜찮아요. 슝슝슝슝슝. 핑크색과 조금 진한 핑크색으로 볼을 색칠해주면 동그라미 슝슝슝슝. 그 다음에 조금 진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줘요. 볼 바로 옆에 눈을 그려줄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조금 더 크게 그리면 너무 커지면 안 돼. 이 정도? 그 다음 바로 밑에 주황색으로 입을 그려줄 거예요. 조금씩 나온다. 이렇게 벌어지게 한 다음 이 안쪽은 좀 더 진한 빨강으로 색칠해주기. 됐다! 위에는 흰색으로 뺑아리 털을 그려줄 건데 머리털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배경을 색칠해줄 건데 이번엔 저는 파랑색으로 해볼게요. 구름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구름과 병아리 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다 파랑색으로 칠해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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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뿡 이렇게 뿡뿡 이렇게 뿡뿡 이렇게 뿡뿡 이렇게 뿡뿡 이렇게 뿡뿡. 보라색 입 이렇게 이렇게 뿡뿡 이렇게 뿡뿡. 어? 그냥 보고 따라 그리는데 왜 그러지? 왜 또 이렇게 나 놀리는 거지 뿡뿡.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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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엄마 부를까? 아니 너 지금 나 협박하지 마라. 내가 잘 놀아주고 있는데. 그럼 너 내 책상에 색칠해놨다고 엄마한테 다 알릴 거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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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럼 이제 손 코팅지를 이용해서 책받침을 만들어줄 거예요. 우선 마스킹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보면 같이 뜯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잘 떼줄게요. 엄청 천천히 떼면은 안 뜯어지거든요. 우와 이거 뗄 때 쾌감 있어. 딱 막 아, 이렇게 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흰색 종이가 뜯어지면 안 되고요. 진짜 조심스럽게 떼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다시 떼볼게요. 천천히 여러분 천천히 차분하게 어려우시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쉽지만 나머지도 다 뜯어볼게요. 다 떼줬으면 주변을 조금 더 짧게 가위로 다 오려줄게요. 다 잘라서 작아졌으면 여기서 이제 손 코팅지를 싹 뜯어줄 건데 와 이렇게 한 다음 뒤집어서 놓고 덮어줄게요. 짜잔 뒤집으면 코팅지 완성. 짠 이렇게 책받침을 완성했어요. 뿡뿡. 완성 책받침 완성. 깨깨깨. 이건가? 어, 이건 아니야. 그럼 얘는 안 돼.
돌돌돌돌 반려돌을 찾아보아요. 하! 반려돌 없잖아. 엄마는 돌을 왜 돈을 주고 사냐 그러면서 안 사주시는데. 하!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일 없을까? 어제는 백선아네 집 가서 무한의 계단 했고, 오늘은 오비키네 집 가야겠다. 오비키네 집 가서 빵 떡끓이기 한수 알려줘야겠군. 우와 예쁘다. 액자에다가 걸어놓고 싶다. 야 오비키. 어? 박세인? 우와 박세인 누나, 박세인 누나다. 악마다 악마.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박세인 무슨 일이야? 내가 바쁜 와중에도 빵떡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러 왔지. 바쁘면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무슨 소리?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했는데. 그래 고마워. 아 마침 빵떡 그리고 있었어. 어디 어디? 뭐야 잘 그렸잖아. 아니지 내가 또 잘 그려? 그래? 어디 그려봐 그럼. 그려보지. 분명 악마 박세인 누나는 죽음의 오리를 그리겠다. 다 들린다 오리온. 그래 테이프 붙여. 원래 빵떡은 초록색이었던 거 알아? 바보야 바보들. 그리고 빨간색 꼬리거든. 개구리처럼. 다음에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어. 으악 저게 뭐야.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서 보라색이 됐지. 왜냐면 추워서. 어때 예쁘지? 하! 부럽다고 말해 부러워. 하! 머리카락은 그려줄 거야. 원래 빵떡 머리카락 흰색으로 알고 있지? 아니야 검정색이야. 그런 다음 떼줘. 하! 두 번은 한 번에 떼기. 샤! 어때 멋지지? 멋지다고 말해 오키들. 다 그렸다. 야 죽음의 오리다 죽음의 오리. 야 뭐라고 오리온 너 이리 와. 야 낙마가 따라온다. 용사 출동하라. 용사 출동. 용사 나와줘라 용사. 삐삐빅 너 이리 안 와. 야 살려주세요. 자 오늘도 신나게 빵떡 쉽게 그리기 대성공. 치석이는